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십니까? 이제는 마귀를 좀 기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 또는 유명해진 사람 또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